제목이 뭐예요? 뭐야? 태양계. 태양계와 태양계와 지구의 생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태양이 있고 뭐야? 태양이 뭐야? 이 앞에 뭐 배웠어 우리? 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배웠잖아. 태양이 있고 뭐야? 별의 생성 원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뭐도 만들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러면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먼저 뭐부터 보자.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부터 보자. 태양계의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별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성이 있어야 돼. 그럼 태양계를 구성하는 뭐가 있어야겠어? 일단은 태양계, 성, 운이 일단 있어야겠지. 태양계, 성, 운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계는 만들어지기 시작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태양계 성운부터. 그럼 태양계 성운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우리가 성운의 생성 보니까 성운이 이렇게 뿅 하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압력을 받았겠죠. 전 방에서 압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받은 것 동시에 운동 에너지를 전하면서 뭐가 돼? 이게 이제 뱅글뱅글 회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 회전을 합니다. 그럼 회전을 하면서 태양계 성운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집니다. 뭘 만들어? 납작이다 보니까 마치 무슨 모양? 원반의 형태를 만들어. 원반. 그래서 자, 태양계 원반 원반 형태의 태양의 이제 기초적인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태양의 원반이 형성이 되었다. 그럼 태양의 원반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요렇게. 원반 형태로 생겼어. 근데 아무래도 태양을 구성하려면 중심부에는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이 몰려 있었어야 되겠고, 외부에는 이제 여러 물질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을 거야. 그쵸? 약간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계 원반. 그러면서 이제 계속 회전을 하죠.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계속 회전을 합니다. 됐죠? 원반을 구성했다가 중심부로는 태양을 구성하는 많은 물질들이 모였겠고, 외부로는 이제 찌끄레기들이 모였는데, 무거운 건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가벼운 건 바깥쪽으로 쏠렸겠지. 여기 흙탕물 같은 거 잡아서 돌멩이 같은 건 안쪽으로 쏠리고 가벼운 게 바깥으로 가잖아요. 밀도 차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 뭘 만드느냐? 일단 태양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뭐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뭐가 미행성체들이라는 게 뭐죠? 미행성체가 만들어졌고,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중심부에는 이렇게 태양이 형성이 되고, 원시 태양. 아까 얘기하자면 원시별 정도 되는 거죠. 원시별. 원시별 정도 되는 거고, 그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 이제 미행 성체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겠지. 여전히 서해서 공원으로 회전을 했겠고. 그쵸? 그 다음 미행 성체들이 돌면서 이제 쬐까나 입자리 서로 충돌을 할 거 아니야? 충돌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뭘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태양과 그 외에 원시 행성. 구성을 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생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중심부에 누가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행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 있죠? 이러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죠. 태양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같이 만들어졌지. 태양계 식구들이 함께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러한 태양계에는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나요? 태양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뭐 있습니까? 일단 아빠 태양이 있어야 돼. 태양. 태양이겠죠?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것들? 수금지와 목토천에 뭐예요? 그치, 행성들이 있겠지.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게? 뭐 있겠어요? 행성은 조금 더 작지만 행성과 비슷한 애들. 외성 행성. 그리고 소행성. 그 다음에 유성이나 혜성이나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카이퍼 벨트라든가 혹은 오르트 구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태양이 형성해서 같이 만들어진 태양의 식구들이다. 뭐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구름 같은 경우에 잘 안 들어본 거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태양계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 근데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믿어? 왜 믿어? 무슨 증거? 거기 책에 증거도 안 나오니까. 여기 태양계 형성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치? 항상 중요한 건 근거지. 근거. 태양계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근거. 증거지, 증거.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 너한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아니면 수업하고 있겠지. 첫 번째, 태양의 자전 방향과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더라. 태양의 자전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일치해. 어디로 일치하느냐? 서에서 동으로. 그럼 같은 쪽으로 회전을 했다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공전면이 거의 일치하죠. 아까 원반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면에서 공전을 합니다. 공전면이 거의 일치해요. 그 다음에 태양에서 월수가 공전 길이가 이건 무슨 얘기냐? 같이 회전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해서 회전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전지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가? 생성 시기가 비슷하다. 아무래도 같은 성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생성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서 태양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뭐라 그래? 태양계 성운설이라고 하죠. 성운으로부터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좀 하나만 좀 짚고 간다면, 태양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지만 결과적으로 이 태양계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다 뭘로? 태양과 여러 행성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행성들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가야지. 그치? 그럼 행성들에 짚을 텐데 하나하나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크게 이제 묶음으로 해서 이제 볼까 합니다. 묶어본다면 행성 크게 몇 종류로?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와 뭘로? 지구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과 뭘? 목성형 행성. 목성형 행성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여러 물리량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구형과 목성의 각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구형은 뭘로 돼 있어? 수, 금, 지, 화. 네 개의 행성으로 돼 있죠. 목성형은 목, 토, 천, 해. 이렇게 네 개의 행성으로 되어 있죠. 그치? 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 지구는 커, 작아? 아무래도 목성에 비해서 훨씬 더 작죠. 목성형은 매우 큽니다. 그치? 질량 또한 어때요? 질량 또한 어때요? 지구형이 커, 목성형이 커? 아무래도 질량도 지구형이 더 작은 것 같아요. 뭐에 비해서? 목성형에 비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재미난 건 뭔? 평균 밀도는 누가 더 커요? 지구형이 더 큽니다. 그리고 목성형이 더 작아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구성 물질 때문에 그래요. 주요 구성 원소인데 무슨 차이냐? 지구형은 주로 구성 물질이 철, 산소, 규소 이런 거거든요. 목성형은 수소나 헬륨입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원소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밀도도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구형은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1kg 쇠구슬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성형은 3kg짜리 송사탕과 1kg 쇠구슬이야. 따가하지 얼마 안 되냐. 주먹만 하겠죠. 송사탕에 3kg 있으면 크게 얼마나 될까? 이따만 해야겠지. 송사탕에 3kg. 크기는 겁나 커. 질량도 이거보다 크죠. 근데 밀도는 이거보다 큰 거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물리량들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지구형은 안쪽 궤도를 돌잖아. 공전속도는 당연히 지구형이 짧을 거예요. 근데 자전의 속도, 자전의 속도는 어떠하냐? 지구형이 전속도가 느려. 느립니다. 목성형이 매우 빨라요. 빠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전 주기, 자전 주기는 어떠냐면 아무래도 지구형이 느리게 돌다 보니까 주기가 길겠지. 목성형 짧겠죠. 얼마나 짧으냐? 여기는 열 몇 시간에 한 바퀴 크게 돌아. 근데 여기 특히 금성 같은 경우는 243일, 240일 정도에 하루가 끝나는 거야. 하루가 243일이야. 끔찍하죠.
백 며칠이 낮이야. 그리고 수업을 하면 50 며칠 정도 수업해야 돼. 짱이죠? 해볼래요 한번? 한 타임 막 500시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죠? 재밌겠지? 이렇게 됩니다. 숙제는 거기다 이제 구성물질이 보통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물리량? 편평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편평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지구형은 편평도가 작아요. 목성형 평평도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 편평도라고 하는 게 뭐냐? 얼마나 납작하냐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는 암석질이야. 암석질에다가 거기다가 속도도 느려. 동그란 구형을 이루고 있는데 목성형 거기는 찌그러져. 타워. 아까 그 태양 연관 있잖아요. 납작공하지.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납작공은 아니고 지구형에 비해서 편평도가 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고리. 고리 있어 없어? 지구형 고리가 없습니다. 없다. 근데 목성형 고리가 다 있어요. 또한 위성. 위성. 지구형은 위성 있어 없어? 있긴 있지. 근데 적거나 없거나 없거나 적다. 지구 하나, 화성 두 개, 포커스 데이모스. 근데 목성형 겁나 많다. 목성의 위성 60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량 등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에 이러한 행성들이 있고 이런 물리량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우리 살고 있는 어디? 지구지, 지구. 이 지구에 우리는 관심 많은 거죠.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겠느냐라는 걸 봐줘야지. 그치? 그래서 지구의 형성입니다. 그럼 아까 태양계에서는 어땠어? 태양계 원만 형성이 되고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가 만들어졌지. 행성의 시작은 뭘로부터? 바로 미행성체로부터 시작을 하죠. 미행성체라고 하면 행성이 되기에는 좀 크기가 작아. 그래서 지구는 맨 처음 뭘로? 미행성체가 있는데 미행성체가 어떻게 되었냐? 충돌하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미행성체가 일단 먼저 충돌을 해요. 미행성체가 작은 입자들이 꽝꽝꽝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지. 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해.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커지겠지. 근데 충돌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온도는 역시나 같이 상승을 하겠지. 이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충돌에 의한 열에너지가 발생을 했겠죠.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네 머리 들이받으면 서로 머리 뜨겁잖아. 열받아 뜨겁죠. 그치?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가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한 핵분열. 핵분열이 일어나면서도 열이 발생을 해요. 당시 땅 속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게 많았거든. 방사능이 막 철철 넘치던 시절이었어. 장난 아니죠? 이런 시기에 충돌하면서 이제 뭐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질의 상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땅이 녹아요.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가운데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 하나가 있는데 뭐가?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죠.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핵과 멘틀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를 받은 게 액체 상태일 거 아니야? 액체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쪽은 핵이고 바깥쪽은 뭐겠어? 멘틀이겠지. 그럼 무거운 물질은 어디로 가? 안쪽으로 갈 거 아니야. 주로 무거웠던 물질들이 여기선 어떤 게 있느냐? 철이나 니켈 등이 있어요. 멘틀 쪽으로는 뭐 하냐면 좀 더 가벼운 애들, 산소나 규소 등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층분리가 일어난 거지. 층분리가 일어나는 가운데 마그마의 바다 형성됐잖아. 근데 점점 미행성에 충돌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우주온도 낮다 보니까 되게 없어서 점점 지구가 식었겠지. 식으면서 이제 겉부분이 어떻게 돼? 굳겠죠. 겉부분이 굳었을 거야. 거의 이제 식어가는 위치.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원식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각이 이제 만들어진 거지.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어요. 땅이 생겼어. 이 땅이 생긴 가운데 땅이 있습니다. 그럼 땅 속에서 이제 뭐가 올라와? 여러 기체들. 뽕뽕뽕 화산 폭발도 막 있을 거고 기체들이 올라오겠지. 그리고 식었으니까 뭐해? 수증기도 응결이 돼서 뭐 내리고 비 내리고 막 했을 거야. 그치? 뿜어져 나온 기체들은 뭘 이루고? 대기를 이루고 내린 비는 고여서 뭘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되었다? 자, 원시 대기와 바다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지구의 형성 과정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자면,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끼자면, 이러한 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형이 되면서 대기성이 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모두 만들어졌다. 생명체도 뭐했다? 탄생을 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지구. 생명탄생 처음에는 바다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만들어낸 광합성하는 그다음에 이제 오존층이 생기고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 거죠. 되겠나요? 이게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그럼 생겼냐? 이걸 이제 잠시 살펴봐야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는 지구를 각 권역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요? 지구계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일단 뭐 있고? 직권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일단 기권부터 하고 만들어진 순서대로 합시다. 그 다음 뭐 있어요? 수권이죠, 수권. 마지막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생물권이 만들어졌다. 그쵸? 그럼 직권부터 들어가 봅시다. 아까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 직권을 구분을 해보자면 몇 개의 층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까? 몇 개의 층으로? 네. 굳이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건 대체 무슨 양심이죠? 제일 안쪽에 뭐 있고 네 핵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외핵이죠. 외핵. 그 위에는 뭐가 있고 멘틀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위에 뭐가 둘러싸고 있다.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지각이 있지. 지각.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 근데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야? 땅 속이죠. 그러니까 지권에 원소가 많이 있으면 그게 지구 전체에도 제일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지권에 제일 많은 원소는 뭘까?
직권에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은 건 뭐겠어요? 땅 속에 있는 철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가 있어. 그러니까 직권에 제일 많은 건 철이고 그 다음이 산소예요. 근데 어디 한 점 지각만 놓고 본다면 지각은 제일 많은 게 뭐냐? 산소입니다. 그 다음은 규소예요. 그 다음 많은 건 뭘까?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은 철이요. 그 다음은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불러요. 뭐 외워두시면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산소가 제일 많고 직관은 철이 제일 많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거의 이제 여기 이제 내액은 고체, 외액은 액체잖아. 여기 고체 고체라서 여기 보통 산화철이나 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규산염 광물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여기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권. 기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기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량으로 구별을 하지. 이렇게 되잖아. 총 몇 개의 층? 네 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제일 아래층은 뭐 있고? 배, 류, 권 있고 그 위에는 뭐 있어요? 그치, 성층권. 그 위는 중간권이고 그 위는 뭐예요? 열권이지. 그쵸, 온도든 높이죠. 특히 이제 성층권 온도가 올라가는 것 뭐 때문에 여기 뭐 있어서? 오존층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하잖아.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은 거, 기권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N2 질소 78%. 그다음 뭐 있어? 산소 21%. 나머지 기타 뭐 아르곤이라던가 CO2라던가 뭐 이런 것들 포함이 되지.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여기서는 질소가 일단 가장 많더라. 그리고 산소도 거의 두 개 앞에서 90%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권이 철이랑 산소 많은 것에 대비해서. 알겠습니까? 다음 숙권입니다. 숙권. 숙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크게 숙권은 두 가지로 분류하지. 뭐하고? 해수와 담수로 구별을 하죠. 그렇지? 담수에는 뭐 있고? 빙하 있고. 빙하나 지하수나 혹은 강이나 호수 이런 것들로 구별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해수에는 어떤 이온이 많고. 일단 숙권은 기억해야 될 게 물로 되어 있잖아. H2O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해수에는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 많이 들어있지. 담수에는 뭐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 이온이나 혹은 탄산 이온 많이 들어있지. 이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 이런 것들을 숙권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다. 이온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치? 나트륨, 염화 이온, 칼슘 이온, 탄산 이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생물권은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어떤 것들, 생명체 구성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뭐 물도 있겠고 뭐 탄수, 단백질도 있고 지질도 있고 뭐 무기염류나 뭐 이런 것 굉장히 다양하죠. 이걸 원소로 표현해 본다면 C, H, O, N, P, S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유독 많은 게 뭐 산소나 탄소 같은 게 참 많지. 어떤 형태? 유, 기, 물이라는 형태로 생명체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이런 물질 원소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을 주로 함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죠? 우주. 자, 우주에는 뭐가 제일 많았지? 우주에는 뭐가 제일 많았냐? 수소나 헬륨이 제일 많았어. 그치? 근데 지구에는 뭐가 제일 많죠? 철이나 산소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은 걸 찾는 게 직권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철이 제일 많다. 그 다음 산소. 근데 우리 뭐 사람 뭐가 제일 많아? 사람 뭐가 제일 많아? 산소가, 탄소가 제일 많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성 요소에 따라서 있는 원소들의 종류가 분명 차이가 나고 있으며, 어찌되었건 이러한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아까 전에 배웠듯이 별의 탄생을 통해서 만들어졌더라. 초신성이 폭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별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